쇼디, 쇼디는 휴대폰에 연락처 얼마나 있어요? 저요? 글쎄요, 저는 대략 한 3,200명 정도? 뭉디는요? 저는 연락처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대략 22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요즘은요, SNS 팔로잉 목록도 연락처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네, 맞아요. 몇 년간 연락하지 않은 지인은 기본이고, 예전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닌 계정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린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옷도 계속 안 입으면 무용지물이고요. 한때 좋았던 사람도 지금은 아니라면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이 순간!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원어스 환웅, 시온입니다.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엠마리 2002. 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웅디 환웅, 쇼디 시온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SNS 팔로잉 목록과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웅디는 정리하는 편인가요? 네. 누가 봐도 제가 22명이라고 했나요? 22명 정리하는 것 같고, 우리 쇼디는 수집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수집해가지고. 아, 맞아요. 요즘 그런데 정리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개인 SNS 계정을 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최근 그 설정 같은 데 들어가면은 최근에 얼만큼 팔로잉이 늘었는지 또 다시 그것을 취소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느는 치수만큼 취소하는 목록도 명수도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잘생긴 사진만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건 다 정리해도 경청만큼은 절대 정리하면 안 됩니다, 경친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쇼디, 오늘은 어떤 소중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경친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바꿔드리는 시간, DJ 플레이리스트 함께합니다. 여름을 주제로 저희 운디 쇼디가 고른 노래들 들려드릴 거고요. 오랜만에 하는 DJ 플레이리스트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쇼디,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곡들 다 쓸어 왔습니다. 이거 오늘 떼창 가능한가요, 오늘? 당연하죠. 또 요즘 입추가 또 찾아왔잖아요. 벌써? 네, 아마 이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를 저희 플레이리스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좋네요, 좋네요. DJ 플레이리스트는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경청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TMI. 오늘 다녀온 곳, 어제 먹었던 음식, 지금 하고 있는 것 등등 모두 좋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남겨주세요. 조지 보트. 조지 보트 듣고 왔습니다. 네, 먼저 저희 TMI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쇼디 TMI 있으세요? 진짜 TMI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 전에 샵을 갔다 오잖아요. 네네네. 늦은 시간에 이제 또 샵을 가니까 이제 베이스를 받으면서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오늘 그러면은 오후에는 뭐 하다가 오셨어요? 이랬는데, 저 방금 일어나가지고 저는 오전이든 오후든 그냥 비는 시간에 무조건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로울 때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약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저는 침대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 네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요 to는 양 정도로. 웅디는요? 저는요, 진짜 TMI는 방금 쇼디 거를 제대로 듣다가 열심히 듣다가 좀 까먹을 뻔했는데 방금 기억났습니다. 뭐예요? 저는 최근에 저희가 또 일본에서 또 공연을 하나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 방송사에서. 근데 거기서 DJ 웅디로서 갈고 닦은 이 DJ 실력을 첫 MC 데뷔를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만족하시나요?
도키도키 데스. 떨렸다. 뭐 지금 말도 지금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좀잘 열심히 했습니다. 예, 서툰 일본어 열심히 계속 막 발음도 뱉어보고, 네, 떨리는 마음 진정해 보면서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 아우. 예, 축하해 주세요. 그럼 우리 경친들 이야기도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랑 같으신 분이 계세요. 8449님께서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렸어요. 이 느낌 뭔지 알죠? 집에 아, 있지만 격하게 집에 가고 싶은. 야야야,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연하죠. 피코님, 저희 요즘 TMI, 이제 슬슬 헬스장에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우. 다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운동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해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야, 재밌게 운동한다. 네네. 가능하죠. 왜냐면 저희가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바꿔드릴 거잖아요. 그 오, 플레이리스트 잔뜩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면 좀더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쇼디, 그러면은 그 플레이리스트 듣고서 저랑 같이 러닝 시작하는 거 어때요? 네, 밤에. 여보세요? 네네. 지금 뭐 전화 연결 안 됐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갑자기? 아, 근데 저도 TMI예요. 다음 주부터 저 다시 필라테스 시작합니다. 아, 네. 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KYA0711님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요즘 남사친과의 관계에 혼란이 와서 사연 남겨요. 재밌는 것 같다. 전 동갑인 남사친이 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같은 반이어서 친해요. 인스타 DM으로 작년에는 귀여운 동물 영상만 주고받다가 학년이 올라오면서 요새는 가끔 일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시간이 되면 잘 자? 라는 표현을 보내요. 잘 자라는 건 이성 상관없이 많이 하는 말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저도 답을 하죠. 하지만 잘자 다음에 좀긴 장문의 글을 보내요. 이것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사랑해, 좋아해 라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저한테만 이러는지 다른 애한테도 이러는지 궁금하지만 뭐다 비슷하겠지 생각하며 잊었어요. 요즘에도 이러는데 생각해보니 친구 사이에서는 저런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저도 저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냥 반응을 해주거나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남사친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서 답답해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원어스의 혼란하다 혼란해 신청합니다. 진짜 혼란스럽다, MG들.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삼촌이 가가지고 맴매 들고 진짜 혼내야겠다. 이거 진짜. 뭐야, DM이 문제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 근데 말이 됩니까? 앞에는 설레서 듣고 있었는데 이 본인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 그럼 남사친의 마음이 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남사친한테 오히려 빨리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혼란스럽네요. 그니까요. 아우 재밌다. 야, 재밌다 재밌다.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쇼디? 이거요? 쇼디 사촌동생이 딱 비슷한 나이잖아요. 아우 그럼 전 몽둥이 들고 찾아갔죠. 무슨 일이야? 그니까, 이거 진짜 혼란스러운데, 저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딱 정면 승부? 딱 깔끔한 직구를 날리셔서, 너, 우리,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 거야? 너, 뭐야? 라고 확실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맞아, 확실한 건 친구 사이에 밤마다 사랑해, 좋아요라는 단어 쓰진 않죠. 사랑해? 저 The love. Oh my gosh. 좋습니다. 경친들 계속해서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곡 듣고 오겠습니다. KYA0712님의 신청곡, 원어스의 혼란하다, 혼란해. 여보세요? 어? 나 어디냐고? 그야 당연히 학원이지. 어? 아까 아침에도 학원 아니었냐고? 맞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학원이야.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거 절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번 방학에는 수학을 제대로 정복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특강 듣는 중!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냐고? 의지는 의지고 힘든 건 힘든 거더라, 친구야. 너도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 있어 볼래?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끼니를 대충 챙긴다는 거야. 나 엄마 밥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다.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 맨날 편의점 가거나 패스트푸드 먹어서 너무 질려.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서 말인데 너가 같이 고민해 줄래?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먹는 법 어디 없을까? 나 다시 수업 가야 한다. 특강 듣는 동안 문자로 남겨줘.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먹는 법 꼭 부탁해. 그럼 뿅. 비비지의 밥밥 듣고 왔고요. 저 시온이의 전화 잘 받으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먹는 법이 필요하다는 0115 경친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 현디. 네. 우리 현디 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쵸. 저도 학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이랬죠. 어, 진짜? 네. 그때 뭐 먹었어요? 그때는 저도 편의점 진짜 많이 갔고요. 그쵸.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도시락도 싸봤던 것 같아요. 오, 도시락을 싸봤어요? 네. 의외다. 왜요? 지금은 왜 안 싸요? 지금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쓸 수 있는 어른이 되었군요. 에이, 전 어른이잖아요. 야. 저도 저 어렸을 땐 저도 막 밥버거 이런 거 많이 먹고 편의점에서 뭐 라면 먹고 네. 편의점에서 뭐 5천원, 6천원만으로도 뭐 배불리 먹을 수 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쵸. 뭐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일단은 의지와 동기부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면은 의지가 있다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그쵸. 요즘 편의점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계란이라든지 네. 뭐 바나나 네. 뭐 아니면 그릭 요거트 네. 라든지 저도 요즘 좀 이런 거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건강한 식품들을 그냥 찾아서 먹으면 돼요, 사실.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그거를 좀 더 많이 먹으면 돼요. 건강한 음식을. 네,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샌드위치. 샌드위치. 네, 지하철 샌드위치. 지하철 샌드위치. 거기서 맛있죠, 약간 그거. 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추천 메뉴들을 먹으면은 확실히 좀 살이 덜 찌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해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경청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남겨줬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0826님. 오, 저 생일 제 생일이시네요. 원어스 이도쌤에게 식단 물어보기. 이도쌤은 진짜 네. 너무 힘든 식단밖에 모르셔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웅웅님께서 일단 샐러드와 영양소가 골고루 잡힌 걸로 먹기, 안 된다면 샌드위치나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 먹기. 오, 아주 좋아요. 오, 맞아요. 이게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HH님 큐브 닭가슴살 추천합니다. 맞아요. 0928님 음식을 적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소식도 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장기 우리 경친 여러분들한테 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 많이 그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맞아요. 챙겨 드세요. 알겠죠? 네, 0115 경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최우선입니다. 밥 잘 챙겨 먹길 바라고요. 여보세요에서 여러분의 사연 앞으로도 쭉 기다립니다. 경친들의 의견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홈페이지 여보세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경청스쿨로 가볼까요? 놀이공원이다. 완전 신나. 야, 너는 이 더운 날에 놀이공원에 오고 싶었냐? 아, 수영장 가자니까. 놀이공원은 이 여환웅의 이번 여름방학 버킷리스트였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 시원할까?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뭐부터 탈까? 우선 기본 중에 기본 롤러코스터? 좋지. 가자 가자.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 뛰지 말고 줄에서 얌전히 기다려 주실게요. 이게 다 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놀라지 말고 집중해. 박수 짝짝짝 짝짝짝. 여기서부터 2시간 대기 신나게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놀이공원은 원래 기다리는 맛이지. 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있다가는 큰일 나. 야, 여기 그늘로 좀 들어와. 에헤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몸의 온도를 올려놔야 심장이 덜 놀래. 와, 듣던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어디 한번 견뎌봐라.
아, 더워. 아직도 많이 남았나? 저기요, 이제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자, 친구들, 이번에는 쳐주세요. 집중의 박수, 짝짝짝. 지금부터 한 시간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탑승. 조금만 더 힘내보실게요. 한 시간? 야, 환웅아, 나 이거 진짜 못하. 그냥 시원한 키즈네 집이나 가자. No. 롤러코스터는 꼭 타야 해. 버텨! 아휴, 땀이 줄줄 흐르면서. 이 고집쟁이! 와, 나 진짜 안 돼. 더 이상 못 기다려, 난 포기! 미안하지만 환웅이 너 혼자 타야겠다, 알겠지? 야! 너 혼자 타라고! 나는 저기서... 안 돼. 롤러코스터는 반드시... 환웅아! 연우! 조이 차려! 세상에, 온몸에 땀이! 저기요! 도와주세요! 어머머머머! 침착의 박수! 짝짝짝! 저기 학생! 정신 차려봐요! 학생! 짝짝짝! 환웅이 어떡해요! 내가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어머머머머! 자자자! 다 같이! 희망의 박수! 짝짝짝! 친구! 일어나세요! 자, 일단 병원부터! 비켜!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시훈이가 눈물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많이 놀란 것 같죠? 아, 시훈이가 눈물 흘리는 걸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이 꽁트 속에서나 눈물 흘리는 시훈이를 봐서 네. 그쵸.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네요. 실제로 웅시훈이 중 사실은 누가 더 놀이공원을 사랑하죠? 딱 이 사연이 아니죠. 네, 이 스토리에서 딱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현지 때문에 좀 기다린 적이 많나 봐요. 아우, 예, 합치면은 뭐 한 이틀 밤 셉니다. 네. 행복해요, 그래도. 그나저나 요새 너무 덥잖아요.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가을의 초입을 알리는 입추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이 아침 최고 30도, 낮 최고 31도에서 36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를 내리게 되는데요. 야. 두 분도 이제 아무래도 무대도 서기도 하고 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위를 좀 직접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이번에 또 물총 축제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쿄를 다녀올 때 체감 온도가 40도였어요, 거기가. 야. 그래서 무대를 저희가 와. 아침 9시에 리허설을 했는데도 가만히 서 있는데도 땀이 그냥 주름주름 아침 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더웠던 네.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 여름은 조금 더 이렇게 야외 행사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표정만 봐도 네. 이미 덥네요. 이게 물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에게 뿌리고 더워요.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상황극 속 환웅이처럼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두통,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실신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황극 속 환웅이처럼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의식은 있는 경우 열탈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고혈압 환자, 신장 질환자 등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청 친구들을 위해서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온열 질환은 아주 기본적인 건강 수칙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원하게 지낸다. 샤워를 자주 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건데요.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신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두 분도 최근에 실감하셨죠? 실감했습니다. 물만큼 물 수분 섭취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 그리고 뭐 어떤 활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해요. 이게 참
기본적이면서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는요. 체내 온도를 낮추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함인데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웅디 지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예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체온을 상승시키고 인호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그런 음료보다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온음료는 어떤가요? 수분 섭취를 위해 이온음료를 추가적으로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네,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는 이온음료를 통해서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하는 이온음료 중에는요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환자는 이온음료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네, 온열질환 예방법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기 꼭 기억해주세요. 네, 이제 권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의 선곡은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 요즘 청량감 넘치는 목소리와 시원한 사운드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잠시 더위를 잊으시길 바랄게요. 키의 헬륨. 네, 그럼 키 헬륨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키 헬륨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인 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날씨 맑고 화창함. 오늘은 폐렴 때문에 입원한 지 6일째 되는 날. 2주 전 처음 아팠을 때 냉방병이라고 했는데 계속 고열이 나서 다시 병원에 찾았더니 폐렴이라고 했다. 그렇게 항생제도 맞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거의 다 나아간다.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이다. 다들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자. 우리 태희님 이게 참 열심히 뛰어놀아 할 나이이시고 그러니까요. 또 그럴 계절인데 참 속상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주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앞으로는 아프실 일 없을 겁니다. 빨리 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밤하늘 꽃봄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날씨 매미도 놀라는 더운 날. 모카를 우리 집에 데려온 지 한 달이 되었다. 다른 푸들과 다르게 유난히 체구도 작고 어딘가 많이 외로워 보였던 모카는 집에 오고 나서 잘 뛰고 잘 먹으며 활발해졌다. 중간에 장염과 감기로 입원을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고맙게도 금방 건강해졌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와준 우리 모카,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또 모카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한테 저번에 힘들 때 찾아왔던 폴리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폴리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네, 오늘 사연 소개된 김태인님, 밤하늘 꽃보님께는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드디어 DJ 플레이리스트를 시작할 건데요. 네, 이번에도 신청곡입니다. 2106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가사가 너무 좋아 경친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옐로의 마이 옐로 듣고 오겠습니다. 경친들을 위한 음악 선물 DJ 플레이리스트.
네, DJ 플레이리스트 정말 오랜만입니다. 작년 12월에 함께 했었는데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엔 연말에 들으면 좋은 곡들 추천해드렸는데 이번 주제는 여름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제로 노래를 고르면서 좀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면 또 워낙 많은 경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도 뭔가 또 좀 더 좋은 노래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촌디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음악들을 고르셨나요? 저는 일단 대결 구도가 아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또 질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다행히 또 대결 구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살살 해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저도 곡을 정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제가 너무 옛날 곡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위로 다시 올라와 보자 해서 골랐는데 그래도 뭔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곡들 저는 진짜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진짜 오랜만에 네. 제 플레이리스트를 전부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제가 요즘에 어플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음악 어플을 사용해서 듣고 있는데 오. 음악을 듣는데 진짜 두 군데 어플을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새벽 늦게까지 우리 경친들을 위해서 열심히 골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들으시면서 추천곡에 대한 감상평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4 유료문자 무료인 반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디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소개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이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곡은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1985년에 발매된 조용필 선배님의 원곡을 2008년 이승기 씨가 리메이크를 했죠. 또 제가 이 곡을 골라온 이유는요, 어렸을 적에 또 가족여행을 가면은 차 안에서 꼭 듣던 노래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이 노래를 출발할 때랑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틀어주셨었어요. 아. 그래서 요즘 또 바쁘게 살면서 가족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들으면서 다시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맞죠. 이 노래는 거의 뭐 추억의 노래죠. 1년은 원래 이번 주에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 빼고 가요. 아이고 슬퍼라. 슬퍼라. 아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을 때 뭔가 도착할 때쯤에 틀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면 뭔가 자고 있는 우리 촌디와 동명 씨를 깨우기 위해서 트신 거 아닐까요? 살짝 그렇죠. 약간 저희가 늘 가족여행 거의 속초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잠들었을 때 이제 그쵸, 타왔다 그쵸. 이렇게 노래로 깨워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어릴 적 가족 여행을 가면서 꼭 들었다고 했는데 당시 선곡은 보통 어떤 분이 담당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이고 조금 그런데 그 블루투스 기능이 없었잖아요. 차에 연결하는 뭐가 좀 그래요. 그래서 USB에 담아서 틀고 CD 플레이어로 CD 틀고 CD 굽고 요즘 CD 넣는 데도 없더라고요 차에. 아마 저처럼 여행을 꿈꾸고 있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곡과 함께 하신다면 마음까지 또 시원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주 추억의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쇼디의 추천곡이었고요. 이번엔 제가 고른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웅디가 고른 곡, 첫 번째 추천곡은 이 곡입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공항으로 가볼 수 있는 이 곡은 볼빨간 사춘기 여행입니다. 네, 앞에서 쇼디도 이야기했지만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저는 휴가, 종강 혹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경친들은 이번 여름 여행은 어디로 가셨는지 또 여러분의 기억 속 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여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같이 들으면 좋을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웅디는 네. 가장 행복했던 여행의 추억 언제예요? 저는 우리 멤버들끼리 같이 처음으로 여름 여행을 갔던 제주도 여행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맞아요. 또 학생 때 태국으로 공연을 갔던
그 기억들도 아주 행복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곡 같이 들어볼까요? 저 숀디의 추천곡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먼저 듣고요. 이어서 웅디의 추천곡 볼빨간 사춘기 여행까지 두 곡 듣고 2부에서 DJ 플레이리스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청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DJ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두 곡 소개했는데 여름 냄새가 확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또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들인 만큼 뭔가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곡들을 저희가 한번 잘 가져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2부에서도 저희가 직접 고른 추천곡 함께 할 거니까 경친들 플레이리스트 추가할 준비 지금 당장 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4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감상평도 나눠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여름을 주제로 골라온 저희의 추천곡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디, 두 번째 선곡 가보시죠. 네, 제가 가져온 다음 노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저 웅디가 야심차게 가져온 여름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노래는 지소쿠리 클럽 피싱 피싱입니다. 네, 지소쿠리 클럽은 지소쿠리, 신제로, 빈, 문산수, 홍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5인조 밴드이고요. 지소쿠리 클럽의 음악은 휴양지의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는 리스너들의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라온 이 곡 피싱 피싱은 제목과 딱 맞는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은 곡인데요. 몽환적이면서도 듣는 것만으로도 나른해지게 만드는 곡이라 여름이라는 뜨거운 이미지 안에 숨겨져 있던 여유를 느끼게 해줄 노래인 것 같아 추천해드려봤습니다. 오, 웅디는 이 밴드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아직 이 밴드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좀 서치 음악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와 진짜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해봐 들어봤습니다. 경청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네, 진심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디가 열렬하게 촌디와 함께 환영을 해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웅디의 추천곡 이어서 제 추천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바로 이겁니다. 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2009년 7월에 발매된 노래 명카 드라이브 냉면입니다. 네, 이 곡은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가요제 프로젝트에 나온 곡이었는데요. 발매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여름만 되면 들려오는 곡이죠. 아, 그래서 골라온 건가요, 숀디? 사실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최근에 평양 냉면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많이 신나셨네요. 네. 제가 또 이번 여름에 빠진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이에요. 아, 맞아요. 네. 션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육회 냉면에 빠졌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또 경친들은 많은 냉면 중에서 어떤 냉면을 좋아할지도 궁금해요. 육회냉면의 어떤 매력에 빠진 건가요? 사실 육회냉면은 살짝 그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 비빔 물냉면이라고 있거든요. 비빔냉면과 네. 물냉면이 합쳐진 거예요. 아~ 비빔냉면에 육수를 넣은 것보단 양이 많은데 아예 비빔 물냉면이라고 팔거든요. 이렇게 매운 냉면에 네. 육회가 들어가야 정말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네요. 네. 진짜 예술이다. 근데 제 얘기도 듣고 계신 거죠? 그 노래 만드는 거 아니죠? 아니네. 그래도 널 사랑해. 네, 아무튼 우리 경친들도 이 노래처럼 시원한 냉면으로 여름의 맛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가 고른 노래들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소쿠리 클럽 피싱 피싱 웅디의 추천곡에 이어서 저 숀디의 추천곡 명카 드라이브 냉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DJ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여름을 주제로 골라온 추천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들으신 곡은 저의 추천곡 지소쿠리 클럽 피싱 피싱이었고요. 방금 전 노래는 숀디의 추천곡 명카 드라이브 냉면이었습니다. 야, 이 두 곡을 연달아 들으니까 네. 뭐랄까 여름의 여유로움과 네.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 뜨거운 열기, 네. 신나는 마음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상반된 매력의 곡들을 동시에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밤 새벽에 감성도 느껴지면서 갑자기 야식도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매직입니다. 야, 낚시하면서 냉면 먹으면 맛있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네요. 호우! 네, 아직 소개할 곡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음 곡으로 갑니다. S-I-S-Sister. 네, 저 쇼디의 추천곡 시스타 러빙 유인데요. 시스타는 또 썸머퀸 중에 썸머퀸이잖아요. 여름하면 가장 생각나는 가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명곡이 있지만 특히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라고 생각돼서 골라봤는데요. 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곡도 나온 지가 꽤 됐죠? 맞아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2012년 6월에 발매됐다고 합니다. 야,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이 곡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쇼디 생각엔 뭔 것 같아요? 지금 웅디도 들으면서 몸이 들썩들썩 움직여지죠. 네. 약간 여름 하면은 계속 이렇게 신나게 놀고 싶잖아요. 겨울보다는. 네. 그런 그런 노래지 않을까요? 야,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은 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네. 막 친구들이랑 같이 이 노래 춤추고 장기자랑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야,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또 추억이 있는 곡일 거고 또 네. 처음 듣는 경친들에게는 뭔가 시원하게 여름도 보낼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그럼 제 추천곡도 이어서 소개해 볼게요.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곡 바로 드림캐쳐 봄보야지인데요. 2013년 5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가 부족해 운동하기 힘들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네, 후렴구에 맞춰서 발을 구르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일종의 노동요랍니다. 경친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노래는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이 곡의 어떤 점이 웅디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나요? 아, 지금 이 B파트 있죠? 네. 이 B파트에서 굉장히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이렇게 사뿐사뿐 노래를 불러주시다가 네. 이제 후렴에서 네. 이제 이 팀의 메인보컬님께서 네. 굉장히 어마무시한 파워보컬이시거든요? 그쵸, 그쵸. 여기서 이제 나와요. 지금 나와요. 사랑하니까 하는데 이제 딱 지금이에요. 둔둔둔 뚠뚠뚠 이 비트에 맞춰서 네,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성의 곡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방송이 제가 웅디를 본 것 중에서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경친들도 이 노래처럼 에너지 끌어올려 보시고요. 저희 추천곡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시스타 러빙 유 저희 추천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웅디의 추천곡 드림캐쳐 봄보야지까지 함께 할게요. 네, 여름에 들으면 좋은 곡 저 웅디의 추천곡 드림캐쳐 봄보야지였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쇼디의 추천곡이었죠. 시스타 러빙 유였습니다. 네, DJ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웅디, 저희 벌써 6곡이나 소개했대요. 와, 경친들도 시원하게 즐기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마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다음 소개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골라온 노래는 이겁니다. 저물어 가는 태양이 어딘가 떠밀려 가던 내 뒷모습 같아 태워버리고.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곡 바로 하현상 불꽃놀이입니다. 2021년 8월 여름에 발매된 곡이죠. 사실 슈퍼티인 저도 감성이 적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불꽃놀이를 볼 때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마치 저희를 맞이해 주듯이 불꽃놀이가 딱 하늘에 펼쳐졌었는데요. 무더운 여름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꽃놀이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해주고 싶어 골라봤습니다.
예. 맞아요. 또 저희 같이 봤잖아요. 불꽃놀이. 맞아요. 그때 진짜 막 졸려가지고 사실 막 비몽사몽 하다가도 막 보고서 정말 아이처럼 다들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불꽃축제 불꽃놀이 처음 봤어요. 오 정말? 이 서울에서 불꽃축제 할 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아 또 수원 피플이니까. 아, 아닌데요? 그냥 사람 많아서 안 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멀어서 못 온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막 두 번이나 가봤었던 것 수원 같은데. 수원 완전 가까운데요? 그렇구나. 네, 웅디의 추천곡에 이어서 소개할 제 추천곡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 바로 이겁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 네, 이 곡도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2017년에 발매된 곡 적재 별 보러 가자입니다. 여름 밤하늘이 많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생각해보면 여름엔 너무 더워서 밤하늘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이 노래 들으면서 여름 밤 하늘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촌디가 골라온 곡 중 유일하게 좀 느린 템포의 곡이에요. 이런 분위기의 노래도 자주 듣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많이 듣는 편이죠. 오히려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조금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촌디 오늘 경차 끝나고 저랑 별 보러 갈래요? 아니요. 저랑 별 보러 아니요. 갈래요? 아니요.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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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네, 그럼 저희가 고른 두 곡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디의 추천곡 하얀상 불꽃놀이부터 듣고요. 이어서 저 촌디가 가져온 곡 적재 별 보러 가자까지 함께 할게요. 네, 방금 들었던 곡은 촌디의 추천곡이었죠. 적재 별 보러 가자. 그 전에 함께한 곡은 저 웅디의 추천곡 하얀상 불꽃놀이였습니다. 네, DJ 플레이리스트 이제 딱 두 곡 남았다고 합니다. 혹시 웅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곡 중에서 이 곡 괜찮다, 이거 좀 잘 골랐는데 했던 거 있나요? 저는 네. 우선은 굉장히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해준 곡들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냉면. 냉면. 네. 또 우리 명카 드라이브의 우리 박명수 선배님이 네. 저와 같은 ISTP시거든요. 맞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자연스럽게 좀 더 제 피가 끓어오르지 않았나 네.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평냉을 좋아하니까 평냉 못 먹은 지 오래됐네요. 그래요?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별 대신 평냉 먹으러 갈래요? 평냉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웅디 노래 중에서 하연상님의 불꽃놀이. 아 역시. 네, 왜냐면은 웅디 덕분에 지금 처음 알게 된 곡이거든요. 하연상님도 경청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마지막 추천곡들 한번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촌디가 가져온 마지막 노래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가져온 마지막 노래 이겁니다. 네, 갑자기 더 시원해지는 것 같죠? 네, 이 노래는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곡입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가수 비, 이효리, 그리고 유재석 세 분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의 노래죠. 2020년에 나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2000년대 Y2K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또 너무 뭐라 해야 되죠? 부모님들 세대도 또 좋아하시고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전 세대를 노래잖아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곡이에요. 맞아요. 또 저희가 올여름 멤버들과 바닷가도 다녀왔잖아요. 네네네. 웅디가 꼭 바다 수영하겠다고 워터파크 가자니까 꼭 자기는 바다 수영을 해야지 낭만이 있다고 바다 수영하겠다고 해서 바다 수영하러 갔다 왔잖아요. 맞죠 맞죠. 파라솔도 사고 돗자리도 그렇죠. 사고 그랬었는데 웅디 어땠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전 워터파크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연이 있는 곳이 네.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행복하시지 않았어요? 여름 바닷가. 봐봐요. 가사에서도 지난 여름 수영장이라는 가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바닷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바닷가가 옳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제가 고른 곡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마지막 추천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릴러 마일즈 비 내리면인데요. 싱어송라이터 소금이 피처링했고 보이콜드가 프로듀싱을 맡은 곡입니다. 네, 여름하면 또 비, 장마를 빼놓을 수 없죠. 며칠 동안 쏟아지는 비와 어두컴컴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데요. 가끔은 그렇게 센치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한번 녹아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골라본 그런 곡입니다. 웅디도 비가 오면 일부러 좀 이렇게 센치하게 더 빠지는 편인가요? 아, 좀 그 때때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비 오는 날씨가 싫어서. 왜냐면은 좀 오랜만에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비 오면 좀 아, 속상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비를 좀 즐기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비 오는 날 나가서 뛰어놀고 일부러 우산 없이 다니고. 네, 뭐 오랜만에 뭐 빗물에 샤워하고. 감성 있네요. 그렇죠, 자연과 함께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곡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좀 이렇게 감상할 수 있을까요? 감상 포인트라던가 좀 이 장소에 어울린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는 저는 저라면은 네. 비 오는 날 그 네. 창을 두드리는 네. 그런 카페에서 비가 창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카페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엄마 아빠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뭐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 노래 들으실래요? 아니요. 자, 이렇게 저의 추천곡 소개를 끝으로 경친들을 위해 준비한 DJ 플레이리스트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야, 진짜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야, 쇼디는 어땠어요? 뭔가 또 오랜만에 곡을 또 이렇게 들려드리고 플레이리스트를 바꿔드릴 수 있어가지고 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서로의 추천곡을 들으면서 올 여름을 또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문제는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DJ 플레이리스트를 위해서 사실 제가 좀 알아본 곡들도 좀 몇 곡 섞여 있거든요. 평상시에 좋아했던 곡들도 있지만 저도 몇 번 들어보지 못한 곡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덕분에 더 많은 좋은 명곡들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마지막 추천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곡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웅디의 추천곡 릴러 마일즈 비 내리면입니다. 환웅이의 해시태그 샵 포장. 오늘 저의 해시태그는 포장입니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잠깐씩 짬을 내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공감도 가고 경친들에게 전하고 싶은 구절이 나왔어요. 진심은 멋들어진 포장보다 더 강할 테니 용기를 내보자는 결론을 내렸어. 사실 저는 예쁜 포장 같은 말에는 소질이 영 없어서 고생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었어요. 또 동시에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쉽고 어색하더라도 척을 하기보단 더 진심을 보여주고 솔직해져 보자. 살면서도 가끔은 내가 지금 겹겹이 포장에만 공들이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쭉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추천곡은 서동현 난기류입니다. 같이 들어요. 네, 저 환영의 해시태그 포장에 이어 들려드린 제 추천곡 서동현 난기류이었습니다. 오, 웅디 굉장히 경친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군요. 왜요? 저번 주에 저희 책 읽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쇼니는 왜 안 지켜요? 넘어갈까요? 저는 또 뭐랄까, 우리 경친 여러분들도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다든지 네. 이럴 때 이런 구절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포장보다는 뭔가 진심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네,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원어스의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네, 자세한 건 경청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네, 끝으로 백예린 스퀘어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시원하게 응원해! 안녕!